중부지방에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시 도내 4개 지자체에는 산사태 경보가, 또 10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이 됐다 하더라도 산사태 위험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대응책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산사태로 쑥대밭이 된 횡성군 청일면의 한 산골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토사와 잔목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주택 앞에 세워둔 승용차는 흙탕물에 떠내려가 부서졌고 조립식 건물도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골짜기마다 산에서 내려온 낙석과 흙더미가 쌓이면서 주민 8명이 빗속에 고립된 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고 전날 횡성 전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다는 재난안전문자를 받았지만 당장 마을 앞산이 무너질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뭐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도 뭐 어느 특정 지역 여기가 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없었고. 산사태 위험 예보는 산림청이 제공한 산사태 예측 정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내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난안전문자 발송 등 정보 전달에 급급할 뿐 사전 안전조치나 대피명령 등의 실질적 조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사태 경보 지역이 지자체 전역으로 광범위한 탓에 재난안전문자 역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지난 9일 횡성에서 산사태로 인해 70대 한 명이 숨지는 등 주민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자체가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내용은 산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라 정도였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경보 단계가 됐을 때는 그 문자 보내는 거에 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는데 그때 보내는 거랑 대피 실제로 지금 대피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황 판단 하에 그때 재량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는 기상청의 동네 예보와 광역 단위별 토양 특성을 조합해 위험 여부가 가려집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 상황마다 지역별 특성을 전부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사태 위험 예보를 지자체가 내리도록 한 것도 현지 기상 상황과 수위, 집안의 투수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재 전문가들은 산사태의 경우 빠른 대피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있긴 있는데요. 그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물건만 가지고 빨리 대피하시는 게 최선이죠, 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역은 19일 기준 63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사태 발생 시 상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마을 단위의 대피소 운영과 대응 훈련 등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